뭐 같지 않아요? 안철수와 유승민 보는 것보다 더 코믹해. 특히 김성태는 왜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액센트가 워낙에 독특하다 보니까 이재정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웃기다는 거야. 캐릭터가 굉장히 좀 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조원진이 정신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가 볼 때 홍준표하고 김성태를 탄핵하지 못한 당원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정치인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고 김성태하고 홍준표가 있는 한 자유한국당은 추락을 거듭할 것이다. 정말 천박하고 우리의 정치를 끊임없이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는 네. 정말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 홍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설민심청취 및 생활점검회의라는 것에 가서 한 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나는 댓글을 보지 않지만 댓글을 분석해보면 욕설이 80%다. 정권 말기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빔은 왜냐면 댓글을 보지 않는데 80%인 걸 어떻게 하냐고. 거짓말 얘기 아주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어 이게. 정권 말기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록 지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박근혜 정권 말기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다음은요. 문슬람이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해도 이제는 조작해본들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가장 기폭제가 평창올림픽이다. 아, 잠깐만 여기 이거 털고 가야지. 네. 문재인과 슬기로운 사람들? 요게 댓글 조작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아이콘이죠. 대표적인 범죄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댓글 조작이 왜 나오며 조작과 민심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특정 조직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억지로 민심을 만드는 게 조작이고요. 혈세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과감없이 표출하는 건 그냥 민심인 거예요. 민주주의인 거죠. 자기들이 한 건 댓글 조작이 아니고 문재인 지지하는 국민들이 하는 건 댓글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의 종북몰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조작해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게 매우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고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댓글을 다는 것까지 얘네들은 조작으로 봐버리는 거죠. 굉장히 쓰레기죠. 자, 다음. 가장 기폭제가 평창올림픽이다. 우리가 힘들여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바꾸면서 또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거기에다가 2030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그래서 밑바닥 민심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길 바란다. 그런 염원이죠, 염원.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때까지 추락했다 그러면서 막 열광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정치를 재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과 또는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비문인 게 이런 게 있어.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2030이 열광했던 이건 뭐냐면은 2030이 자영업자일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통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030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2030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이것도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거지. 비트코인 정책이 열광했던 그 2030들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일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반대쪽에서는 올라가야죠. 대한민국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노조도 아니고 전교조도 아니다.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처음에 지난 7월에 당대표가 되었을 때 여론조사 수치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게임 자체가 안 되었는데 한 달 전에는 자영업자 지지층이 우리 당과 민주당이 박빙으로 붙었다. 이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층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처음에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가 한 달 전에는 민주당과 박빙으로 붙었고 지금은 뒤집어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부 가족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니,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박정희 이래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법안과 정치를 한 게 콩알만큼도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본인들은 현대와 삼성과 대우와 이런 거대 기업들을 위해서만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잖아요. 언제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자금이나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영업자들이 왜 자영업으로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이에요. 홍준표가 언발에 오줌을 놨는데 다시 그 발을 얼게 돼 있다. 네, 다시 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명종님이.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길거리에서 뭘로 싸웠죠? 대기업 골목 장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누구죠? 소상공인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던 자유한국당 정권 9년 골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터놓은 법률 때문에 미장원까지 대기업들이 장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입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정말 가까이 있었으면 짱돌 입주들을 그렇죠. 조사버리고 싶어버리는 누군가가 겁니다. 지금 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밥, 지금까지 밥을 안 줬던 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굶겨 죽이고 있는 건 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똑같은 아까 1번. 아, 네. 어뢰에다 1번 써놓고 북한이야 이렇게 한 거 똑같은 전략이라고 지금. 자, 다음이요. 서울이 그 민심을 전달하는데 가장 늦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영남에서 민심이 폭발해서 충청으로 와서 경기 서울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돌아다녀 보니까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어제 경기도 가니까 경기도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이 가장 늦게 민심이 반영될 것이다.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박근혜 배신자론 때문에 홍준표가 대구 내려갈 때마다 대구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 홍준표가 이 민심 얘기하는데요.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차차차차 이렇게 올라온다. 서울이 가장 늦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보 모질이 같은 인간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은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0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확산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무슨 요즘 세상에 뭐 민심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 저열한 사고방식은요. 이거 이 사람의 정치와 인생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요 루트는요. 무슨 루트냐 하면 일본의 저급한 문화가 서울까지 전파되는 루트예요. 자, 뭐 홍준표가 이런 식인 거고요. 멘탈이 이런 사람이고. 자, 다음에 더맨더머 세트인 김성태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어리버리죠. 김성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속아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 방송하면서 많이 주장해왔던 음모론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6명을 죄가 있더라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가 있더라도 116명 속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검찰의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정말 죄가 죄질이 큰 사람들 몇 명 속아내는 걸로 저는 검찰이 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너무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처리하고 말 텐데 116명 모두에게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건 어떤 시대에도 없는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노동조합 출신이라 감각이 좀 있다. 민심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을 문재인 정부란 말을 국민으로 바꾸면 돼요. 국민이 116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맞춤형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는데 역시 잘 읽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말이죠. 116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6명이 죄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찔리니까. 겁니다. 예, 찔리는 거예요.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네. 없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명이 지금 경찰에 기소된 거래요. 정말 많이도 됐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경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권성동도 압수수색 당했죠.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기소된 사람만 17명이라면 얼마나 범죄의 소굴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 그런 국민께. 17명이면 도대체 몇 퍼센트예요? 한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질이는 이런 거라니까. 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썼잖아요. 최경환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범죄 처벌하지 마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 상황이라 그러면 제1야당의 현직 국회의원 17명이 기소돼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다 뇌물이네 뭐네 해가지고 자범 수준의 범죄자들이란 말이야. 무슨 뭐 정치 탄압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향하다가 싸운 건 단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맞죠. 17명씩이나 비리로 지금 기소돼 있다 그러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리뉴얼해서 당명 또 바꾸고 천막 당사로 가고 해야 맞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떳떳하면 보복이 뭐가 두려워요. 맞춤형 보복을 하든 안 하든 사실과 다르다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사퇴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밑에 있던 시다바리들은 범죄 집단의 수괴인 이명박 박근혜를 열심히 추종하면서 본인들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범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고요. 인류가 구현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움찔움찔되는데 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쪽 진영에서 그렇게 많이 썼던가요? 거의 안 썼어요. 이건 주로 얘네들이 씁니다. 정당 정치를 하면서 집권하고자 하는 세력은요.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보복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불법이고 이거는 파렴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로 치부하면 안 돼요. 정치보복이라는 거는요. 전 정권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고쳐나가고 처벌받아야 될 거 있으면 처벌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게 정치보복이고요. 정치보복이 왜 정치보복이냐면 그냥 보복이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정치보복은 정치와 더하기 보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네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쁜 말로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지금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위험한 발언이시기 때문에 보복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법의 기준을 세워놓고 위법하고 불법인 것은 처벌하겠다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위험한 발언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보복과 처벌은 명확하게 구분이 달라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보복은 범죄가 없는데 범죄를 만들어서 모략을 통해서 죽여나가는 거. 이게 정치보복이거든요. 그런데 MB가 선수였었죠. 정치보복은. 일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시계 만들고 한 게 정치보복인 것이고요. 이거는 엄연히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지난 9년 동안 국회가 부안내동하지 않았으면 MB와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부패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는 감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회 입법부를 다수를 차지하면서 집권 여당이 당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비리를 옹호하고 부하 내동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서운 겁니다. 116명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0% 이상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는 이 입법부가 지금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기타 사회가 적폐가 아직 덜 청산되고 있다. 왜? 떠밀고 있다. 국회 니들이 법을 만드는데 왜 적폐가 청산이 안 되느냐. 사법부 욕할 필요도 없다. 제일 적폐의 원상이 저는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의 적폐의 주범이 자유한국당이고 지금도 이 국가를 망신창이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법치국가의 법치를 강하게 세워야만 입법부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김성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냐 생각해보면 사실요. 이런 분위기 움츠려 들어가지고 강경한 투쟁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쪽에서. 그렇죠. 홍준표와 김성태와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요. 언론도 타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니들 또 같이 죽을 거니까 같이 싸워달라는 내부 단속용. 단속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얼마나 비열한 집단인지를 한번 보게 되는 권성동 등의 염동열 권성동 등의 불법 채용 비리는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뭐 자료 중에 보면 그 명단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전화로 협박했다는 거죠. 예. 근데 김진태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채용 비리를 언급해요.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노회찬 의원의 전 비서관이 법무부 채용됐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청탁했다는 것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노회찬이 법사위원에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피감기관이잖아요. 법무부가. 그렇죠. 그 법무부에 노회찬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공채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다 공채 해달라고 청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버리더라고. 요즘 김진태 막 던지네요. 심하게 막 던지죠. 노회찬 의원 같은 스타일이 만약에 내 피감기관인데 법무부에 내 비서 출신을 좀 봉채 좀 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이건 이렇게 봐요. 노회찬의 비서관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사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노회찬 그렇죠. 의원이. 그러면 그 사람도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감기관 같은데 보니까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정된 직장이 생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 비서관 사퇴하고 가서 공채시험을 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인용까지 했거든요. 인용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김진태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거는 범죄 행위에 속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 실형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막 질러대는 것, 이런 정치를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지금 정부가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전쟁과에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김진태도 저는 이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이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정의당 내에 에서도 이게 용서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권PD가 얘기하는 노숙골 출신이라고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면 김진태 옷 벗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렴치범이 옷을 벗을 일은 없고요. 이거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춘천시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쁘지 춘천 시민만 씹어. 춘천 시민이 뽑아놨잖아요. 아니, 법원이 아니, 살려줬잖아. 찍은 법원. 사람만 찍은 사람. 찍은 사람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노회찬 의원 엄청 빡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권성동 같은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꽂아놓고 그래서 완전히 공기업 하나를 망가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홍준표 자유당 대표는 지선 총괄 기획단 공동 단장으로 권성동을.